훈구생명 지금 요 내용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훈구생명 지금 질병수습이 비갱신형으로 100만원, 6월부터는 연계조건 강화로 이번주까지만 가입이 돼요. 면책감액기가 없는 수술비보험, 그것도 90세 아니에요. 100세 이상으로 종신토로 가입이 되고, 질병코드가 앞자리 3자리가 들면 각각 지급이 된다는 거, 이거는 그전부터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대장 용종제거했는데 D12 그리고 뭐 D12란 뭐죠? K63 이렇게 나오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은 한 번 했는데 두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수술비도 일단은 100만원까지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하지만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질병수술비 100만원, 종수술비가 특히 높아요.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임신출산 요식금 재앙절개 치액이 보장이 되고 1종 40 되는데 거의 없어요. 2종은 50 웬만한데 다 되는데요, 3종이 300까지 돼요. 1, 2, 3종 같은 경우는 비관여 수술을 많이 하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요로결석, 대장용종, 하지정맥류, 제왕절개, 이런 부분들이 1, 2종, 3종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1, 2, 3종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4, 5종은 중대질환 아니면 관여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1, 2, 3종에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는 흥국생명밖에 없다는 거. 오른쪽 보시면 이 담보를 다 가입해도 봐보세요. 20대, 30대 2, 3만원이면 가입이 돼요. 40대 남자, 여자도 3만 8천, 4만원. 아니 어쩜 수술비가 비갱신형이고 종수술비가 한도가 높고 질병수술비도 100만원까지, 그리고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가 질병코드만 틀리면 앞자리 3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이 되는 이렇게 저렴한 미친 가성비 수술비 보험은 2,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건 5월달 말까지 훈구생명, 6월달에는 15%에서 20%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신한 라이프의 고당 대통 1000만원 이상으로 파격적인 일단은 플랜이 이번 달 1주밖에 안 남았다. 훈구생명.